누구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로보토비 코퍼레이션 괴물들을 관리하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훈수가 심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훈수 하지 마세요. 그냥 못 뽑습니다. 그냥 다 배나겠습니다. 그서버릴 거기 때문에 훈수 하지 마세요. 모르면 터지겠습니다. 일단 튜토리얼부터 해볼까요? 환상체 관리, 직원 배치, 비상상황, 이거 다 해야지. 그냥 바로 하면은 바로 망하는 거지. 자, 환상체 관리해볼까? 네, 훈수하지 마시고요. 네,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하나씩 다 해봐야지. 그 다음 어쩌고 팁 같은 거 알려주지 마. 내가 어떡하지 하면 알려주세요 하면 그때만 알려주세요. 시스템 초기, 에너지, 대류, 가속 이런 걸 다 하는 건가?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야. 기억 저장소 세피락. 벌써부터 머리 터진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당신 이제부터 로보토미 컴플레이션에서 환상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아, 얘네들을 가둬갖고 관리하면서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야? 역시 인간은 죽을만해. 와, 인간은 죽을만해 진짜. 어? 걔네들을 잡아갖고 착취하는 거잖아. 에너지 빨아먹고. 완전 이거 매트리스인데? 우클리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위아래. 오케이, 간단 조작해보죠. 직원을 클릭해서 직원의 정보를 누르세요. 크리스토퍼 논란? 잘하셨어요. 이곳에서는 선택한 직원의 가치관, 능력, 장착, EGO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매뉴얼 눌러갖고 참고하세요. 아, 이렇게 있네.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정의에 이렇게 있네. 관리자님, 이번 DNA 대 오늘에서 오늘 모아야 할 보편은 페박스의 영 진행 가능한 미션 목록입니다. 페박스는 환상체에게 작업을 진행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환상체가 있는 격리실을 클릭해 주세요. 환상체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뭐야 페박스 아, 이거야. 밑에 있네. 작업 착수 본능. 환상체는 작업에 따라 다른 성공률을 가집니다. 어떤 장르가 작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작업의 결과 달라지나 뜻이. 하지만 지금은 환상체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첫 번째 작업인 본능을 하세요. 그래, 이게 인간의 본능은 성욕, 수면욕, 성욕, 사리사욕. 죄송합니다. 본능 작업은 환상체의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작업입니다. 본능 작업을 진행한 직원은 용기와 관련된 능력, 지인, 체력이 상승하죠. 아, 이거라면은 얘가 오르는 거야? 어, BJ 개커. 오씨, 저 좀 줄여볼까요? 개 누렸네. 아니요, 가서 했네. 침착. 작업이, 아, 뭐야, 얘야? 얘가 그거야? 얘가 그거야, 환상체? 그지? 얘가 환상체구나. 지금 아쉬워합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SCP 같은 거야. 작업 완료되면 생성된 페박스 개수에 따라 작업 결과가 결정됩니다. 작업 결과는 좋음, 나쁨, 보통 있으며 특수 능력이 된단 말이야. 탈출하면은 생성된 페박스는 목표 여기에 채워집니다. 또한 고유 환상체 고유 페박스로도 정지되어 관찰 어쩌고 장비. 뭐야? 아, 이거 하면 일정 동안 이게 안 된다고 작업이 잠궈진 건가? 재생로 회복 게이지가 충족될 때까지 중앙에 있는 직원의 체력과 정신력이 회복됩니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음 작업을 할 격리실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선택해 주세요. 이거 아니야? 또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에? 뭐지? 나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에? 아,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구나. 이렇게. 아, 얘 눌러서. 아직까지는 환상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두 번째 작업인 통찰 작업을 해주세요. 통찰 작업은 환상체의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직업입니다. 통찰 작업을 진행한 직원은 지혜와 관련된 능력, 지인, 정신력이 상승하죠. 오케이, 정신력, 체력, 용기가 체력이고 통찰이 그거지? 아, 이거 약간 헷갈리겠다.
근데 얘는 위험한 녀석이 아니어서 되게 잘 가네. 하긴 오뚜기인데 겨우 침착. 사람을 유독 좋아하는 것 같대. 평소 또는 해왔던 거 맞아. 세상의 중심에 대해서. 얘 귀엽자. 예. 직원이 가는 것을 아쉬워한대. 환사체의 고유 폐박스가 어느 정도 모인 것 같군요. 이거? 이제 환사체의 관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사체 이름을 클릭해주세요. 이거 도감에서 환사체의 정보를 개방하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상체의 정보 어쩌고저쩌고 이거 고유건 이거구나. 기본 정보 하나 들어가고 이용에게서 환상체의 관리시 주의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법을 어길 경우 환상체는 클리포트 카운터 감소하거나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중독하세요. 관리법 이 영역에서 환상체의 작업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을수록 작업 성공률이 높습니다. 왼쪽의 숫자는 작업을 진행하는 직업의 등급, 직원의 등급. 이 존나 복잡한데 벌써부터? 벌써부터 머리 깨진다. 본능, 통찰, 애착, 억압, 영역, 영역, 영역? 이 영역에서 환상체의 탈출 유무와 제압시 약점 속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탈출을 눌러주세요. 벌써 머리 깨져 진짜. 관찰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영역에 개발할 때보다 관찰 레벨이 상승합니다. 관리가 이루어진대. 얘구나 얘. 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네. 진화인가? 제조. 직원이 받는 피해를 경감시켜줍니다. 이게 얘한테 덜 받는 수트 이런 거구나. 마지막으로 환사체 기록. 예비 관리자들의 교육을 위해 제공된 더미 환상체다. 사실 환상체들 중 성격이 가장 온순하고 말을 잘 들어서 더미용으로 된 거라는 설도 있다. 이들은 오뚜기 토끼지만 다른 것들 싫어한다. 사람들은 좋아한다. 탈출하는 건 그저 사람을 따라가러 나간 것뿐이다. 착하다. 개착하네. 탈출하는 건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뿐이래. 이런 애들을 200명 해갖고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야. 너 본인들은 이제 이용되는 걸 모르고. 도감에서 기본 정보 영역을 개방하려면은 격리 지뢰 환상체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환상체 선호도 높은 애착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격리실 클릭하세요. 애착 눌러보자. 오뚜기 맞구나. 역시 갓뚜기. 네 얼굴 꼴뚜기? 미안해. 크리포트 폭주게이지 한칸 증가합니다. 이거야? 격리시 입장할 때마다 클리포트 폭주 게이지가 끝까지 차게 되면 시도 전체에 클리포트 폭주가 발생합니다. 폭주 발생하면 게이지 오른쪽 숫자만큼 격리실의 폭주 경보가 나타납니다. 이거 1? 지금 두 번 갔으니까 가면은 폭주하는 건가? 맞네. 폭주 경보는 정보가 나타난 격리실의 작업을 진행하면 해제됩니다. 제한 시간에 해제하지 않을 경우 뭐 펫박스와 대한 해당 환상체에 감소하건 어쩌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지워? 염여? 이게 뭐 어떻게 지워? 뭐야. 이거 벌써 끄고 싶어. 그 수만 가지 중에 하나 배운 거잖아 지금. 이거 데이 끝나면은 뭐 포인트가 오른다고. 보상 랭크. 예. 미션을 완료한 경우 다음 대기를 시작할 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 배치. 벌써 부수고 싶다. 벌써 끄고 싶어. 너무 어려운데? 기억이 안 들어와. 통합 연구. 이전 대기에서 미션을 완료했으면 지금처럼 연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제안서에 마우스 좌클릭으로 잡은 후 드래그를 오른쪽 칸에 넣어주세요. 통합 연구, 교육용 임시 통합 연구. 좋아. 확인. 로보톰이 뭐지? 이거 뭐지? 에로비? 로보톰이 코퍼레이션 말하는 건가? 뭐지? 직원을 교체하고 배치하는 방법. 고용을 누르세요. 이런 거에 고용이 돼, 직원이? 능이 졸릴 수 있습니다. 용기 1을 올리세요. 고용 클릭해서 여기다 두는 거 아니야? 클릭 직원 강화도 되네. 지혜를 또 올려. 이거 무조건 올리는데 필요하구나. 그다음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쪽에다가 장비 장착. 비세트였으니까
여기에서 아씨 남원 식어내기도 하라고? 알았어. 됐다. 했어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얘는 샬롯. 아니, 됐어요. 좋아. 이제 하나 남았어,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다. 씨, 터지겠다, 진짜. 하나 남았어, 하나. 이것만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야. 이번에 비상 상황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대처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화산체의 클리포트 카운터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관리법을 어기거나 클리포트 폭주 경보를 방치할 경우 이게 감소하죠. 여기 되면 화산이 어떻게 될까요? 격리지시를 클릭하여 억압 작업을 명령해주세요. 억압. 다 똑같네. 가서 억압하러 가. 아니, 얘 다 죽어. 어떻게 갑자기 막 폭주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일단은 안전하네 얘는. 들어간다 이제. 이거 하나 10개 줬네. 이게 10개 준다는 건가? 어, 뭐야? 뭐야? 0이 되면은 0, 아 이게 이거구나. 탈출한 특수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제 탈출한 화산대를 재활해볼까요? 탈출한 화산대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있네. 네 가지 속성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체력을 감소시키는 레드, 정신력을 감소시키는 화이트. 와, 이거 뭐야? 체력과 정신을 모두 감소시키는 블랙. 체력을 전체 비율로 다른 방어력 갖고 있어. 속성 속방이네. 그러니까 레드스톤 공격을 하고 화이트스톤 약점이래. 마치 지금이 레드스톤 견딜 수 있는 뭐라고 씨발? 뭐라고?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좋다. 상성 있는 거 알겠는데 그 상성 그거를 잘 자세히 모르겠어. 너가 여기 해. 정신피해를 있습니다. 화산체의 위험 등급이 직원의 등급보다 높을수록 더 큰 정신피해를 있습니다. 얘 약해. 인간을 보러 온 거야. 씨발아! 돌았어? 그래? 너도 해. 그래, 같이 해야지. 너도 해. 다 해. 오띠 개 때려. 오뚜기 개뚝배기 때려. 오뚝배기. 그렇지. 됐다. 이거에서 이렇게 두고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되는 건가 이거? 뭐야. 아, 바로 들어가네. 뭐지? 왜 도망가지? 아, 일로 가는구나. 아, 정신이 나갔네. 패닉. 좌클릭해서 패닉이네. 정신력이 100% 회복되면 원래 상태 돌아온대. 직원을 모두 선택을 어떻게 해. 아니, 가서 얘도 때린다. 때려. 씨발 새끼, 정신 차려. 아, 울리네 이게 정신력을. 뭔 소리요? 정신 차려 씨발. 띵용, 됐다. 좆됐다 얘들아. 이제 얘들아, 좆됐다 이제. 나 이제 하는 거잖아 이제. 어? 아, 씨. 나 이제 하는 거잖아, 그지?
진짜 뭐 없다. 나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 일단 이런 거는 모르면 깨져야지. 해보자. 관자수 유지한 이거 뭔지 뭐라도 해. 나이도 제일 쉬운 거 해야지. 얘도 환상체인가 봐. 깜짝아. 그것은 사람의 대화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악을 먹는다. 오우씨. 얘도 환상체인가 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악? 그니까, 나 여자 옆에 있는 걔좀 별로지 않아? 이런 걸로 그런 건가? 안녕하세요. 로버트미 회사에 입사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이 좀더 편하게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과 말 상대 겸 비서 노릇을 할 AR 엔젤라예요. 이름이 있는 AI는 정말 특별하죠. 세계의 날개 중 하나에서 제아를 차지했죠. 그 말은즉 저는 이 세대의 현주되는 최고의 AI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듯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 알겠네요. AI인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처럼 감쪽같아지냐고 궁금해하고 있었죠. 당신이 존재하는 이 공간이 저의 세계 전부라는 점이 당신과 같은 차이점이죠. 저는 당신을 위해 시스템을 작동시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커피물을 끓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에서 걸어나와 바깥의 햇빛을 감상하거나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뭐제 겉모습은 보시다시피 머리색은 비가 갯날의 아침 하늘빛이고 목소리는 제 세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사람의 음성을 가졌으며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웃음이 아름다웠던 사람의 얼굴을 본따왔다고 하죠. 존나 재수없네. 하지만 마음에 들어. 농담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거의 합쳐 저의 겉모습을 만들었어요. 그 노력이 아깝지 않게 당신 역시 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 뭐야뭐야일지도. 더군다나 이런 다중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역할은 AI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대부분의 분야에서 말이죠. 저는 최고예요. 저는 수십 명의 목을 일을 동시에 할수 있다고요. 아마도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소개는 이만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회사에 대해서! 나쁘지만 않은 질문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신들의 세상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에너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요구가 되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기술로는 필요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환상체라는 불가사의한 것들을 발견했고 환상체라는 존재들로부터 특별한 방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알아냈죠. 이들로부터 환상체를 격리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일거양득 방법으로 현재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날개 중 하나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관리를 시작할 때 도감을 통해 환상체들의 정보를 관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환상체들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대신 나무 위키는 끄세요. 스포일러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비했겠지만 차차 채워져 가겠죠. 걱정 마세요. 채워나가는 건 직원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당신 참 좋은 시기에 입사했네요. 우리는 회사는 지속해서 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거듭하며 더 효율적인 에너지 추출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은 막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상태라고요. 그 전까지 관리자들보다 좀더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네. 베타 서비스 클로즈 베타 했던 그 사람들보다 너네는 편하게 할수 있다 이거 아니야? 저희 소중한 환영 선물이라 생각해두세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니. 내 이야기도 곧 끝날 생각이었어. 이네 지금 미처 배우지 못했나 보지? 관리자님 그리고 당신에게 소개해줄 달인 AI가 있어요. 저 혼자 이 거대한 회사를 다 통제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신 어떤 분이 부서마다 통제권을 가진 AI를 하나 투시듯이 두기로 했죠. 제가 되뇌라 한다면 그들을 손해해당당하는 거예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빨리 하고 싶단 말이야 관리. 많은 AI 중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은 그들에게 인사를 나눠야 할 타이밍인 것 같군요. 말 더럽게 많네. 뒤에서 다 급하게 나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이쁘잖아. 관리자님, 관리자님! 딱 맞는 시간에 도착했죠?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면 무사 꼬리니네요. 로봇 토미 입사한 걸 정말 환영이야, 관리자님. 감격적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로봇 토미는 1분도 중요한 단위야. 말쿠트. 그랬더니 속이만 하고 꺼지라구. 엔젤라님의 심기가 조금 불편해 보이네요. 하긴 원래 불편한 인공지능 덩어리 새끼니까요. 그거 아시나요? 엔젤라님은 사실 메탈 그레이븐의 인공지능 미사일의 그 찌찌 중에 하나예요. 아니라고요? 아닌 말고요. 전뿐만 아니라 많은 세피러들이 관리자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다는 아니려나? 소개를 깜빡했다. 저는 말쿠트예요. G팀의 통솔하고 있죠. G팀이 만큼 챙긴 것도 막중하다고요. 저는 시설의 매우 기초적인 기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자님을 도와드릴 거예요. 혹시 관리자님이 관리자 일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나요? 존나 걱정돼요.
처음에 보면 많이 헤맬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셜셜 다니면서 관리진을 도와줄게요. 저는 분명 모든 것에 완벽하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수선하면 단추를 다른 방에 달아놓는다거나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전부 버렸다던가.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했듯이 관리진 역시 버린듯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우선 첫 임무님만큼 쉬운 일을 맡겨드릴게요. 그럼 서로 힘내도록 해요. 쾅쾅쾅쾅. 도저히 저 어떻게 되겠어 관리자! 관리자님 맞죠? 안에 계시죠? 대신 내보내주세요. 당신은 가능하잖아요. 관리잖아요. 우리들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난 어째서 이곳에 나가는 거야? GV의 일이 마음에 안 들어? 난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는데. 너무 끔찍해요. 나는 이해를 계속할 수 없어요. 제 눈치로 일한다는 게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너는 나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저는 이곳에 있기 싫어요. 제발. 관리자님, 총책임자는 관리자님이시지만 이 직원은 저희 부속 소속 직원이면 제가 해결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되는 문제인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맡긴다. 인정해줘서 감사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일은 종종 있으니까. 아마 관리자님한테도 처음이겠구나. 보통은 엔젤리님이나 저희 쪽에서 처리할 테니까요. 일이 많아서 바쁜 와중에 자잘한 일 같은 게 생길 때마다 신경 쓰이네요. 제발 안 돼요 관리자님, 제발. 뭐야 관리자님, 관리의 기본은 화석체들의 작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화석체들을 관리하고 그 결과 에너지를 모으죠. 정말 기분이 든 중요한 연문이니까 꼭 성공해주세요. 내용, 화석체 작업 3회 진행. 오케이, 내가 하는 건가? 좋아, 해보자. GVT, 렛츠기릿! 관리자님, 말 존나 많아! 부서를 매일마다 부서를 개방하고 관리를 시작할 수 있어요. GT팀을 개방하고 관리 파트로 넘어갈까요? 예. 이제 하는 건가? 공포는 아니고 혼돈과 파괴. 일단은 엄청 헤매겠다 지금도. 자 효준이 일로와. 직원 강화해. 돈이 없구요. 모집 못하나? 모집 여기 있었는데 안되나? 언노우는 뭐야? 아 얘구나 화상체. 내가 지금 기본 정보 없지. 언노운 얘를 관리하는구나 지금. 그지? 도감이 완성됩니다. 관찰이 되지 않는 것은 물음표입니다. 아 있다! 고용. 네빌이네. 고용. 내 에로비 일 있고. 아 이 있네. 너 여기다 네빌 두고 한 명 더 고용. 됐어. 취소 되나? 아 되네! 봐보자. 레드 4에서 6 소성별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용 레드 4에서 6. 아이고 레드 4. 얘 해야지 아니야. 일단 망해봐야 돼 무조건. 엘레나 됐어! 관리 시작! 자 뭐 얘네? 어이 생긴 거 봐봐. 자 일단 얘가 여기를 가. 일단은 본능을 깨워. 좋아. 본능을 깨워. 근데 얘 너무 세 보이는데 얘? 본능을 깨워. 깨뜨려 본대. 괜찮아. 곧 도달한대. 최우주의 쟤들은 뭐야? 눈은 텅 비었습니다. 그런 최우준 직원이 방에 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데. 저 좀만 더 하면 좀만 더. 좋아. 자신을 가장 교묘히 속일 수 있는 인간만이 가장 유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으흠! 됐다. 그럼 이만. 보통이네. 이거 표정에 따라 다른가? 자 지금 내 몇 개 있죠 여러분들? 6개 있다. 관리법을 봐봐야겠어. 예 03이는 작업의 결과가 좋음일 때 작업을 진행한 직원의 정신력을 회복시켰다. 어 진짜? 개좋은 거 아니야? 당시 작업을 진행했던 유미 직원은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대. 그러니까 좋게 작업하면은 정신력을 좋게 주네. 영삼아 오케이. 작업 착수 통찰. 너 가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게 넘어가면 탈출한다는 건가? 좋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체란들의 죄를 기다리고 있대. 나는 그러면 내가 가면은 얘가 날 좋아하겠다. 당신들의 단지자입니다. 난 죄가 없거든. 귀여운 죄? 앙!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아. 오, 얘 좋은 데일 것 같은데 이거? 얘가 괜찮네, 그지? 이 박스. 아, 보통이네 얘. 이제 겨울 절반 남았네랑 결반이 남았네랑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꽤 많이 걸렸어요. 뭐야, 그거야. 그 차이는 단지 그거야. 예를 들어 물 반컵을 예로 들자. 목이 물을 마셨는데 목이 안 말라. 그럼 반이나 남았네고, 목이 마르면은 반밖에 안 남았네야. 이 쉬운 것을 왜 모르지? 빠가들인가? 자, 이번에는 애착. 애착을 가자. 엘레나 가자. 엘레나 가. 당연한 거 아니야? 마셨는데 목 더 마르, 목 마르면은 그거지. 아우씨,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 당신을 깨트려 봅니다. 방심만 안 하면 돼. 괜찮아. 해골이 뭐라겠어? 에이, 해골이 해봤자 그냥 이빨 딱딱딱 거리는 것밖에 없겠지. 응, 좋아.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나 이거 터지는 건가? 괜찮아. 해갖고 바로 어태 땅 찍으면은 얜 죽으니까. 이 겨우 해골이 입밖에 없는 주둥이가 뭐라겠어? 네 명이서 그냥 뚝 까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 됐겠지? 어, 됐다. 와, 좋아. 좋은 데서 좋은. 업무 종료 말고 기다려. 이 녀석의 데이터를 한번 봐봐야겠어. 아니야, 업무 종료. 와, S! 완전 잘했다. 봤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식들아. 존나 쉽네, 진짜. G팀 할 수 있어. 아, 좋아. 역시 교과서대로 복습만 했더니 괜찮았어. 어, 뭐야? 아, 이게 아, 그거 아니구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악행을 저질러왔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스스로 인식하면서 굳이 행하는 이유는 뭘까? 아니야, 악행은 사람들이 이제 법으로 정해둔 거야.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이제 악행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인간 그대로의 그런 거에게는 악행이 없지 않을까? 우리가 정해둔 거에 이제 악행이라고, 선행, 악행을 정한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고인돌 직돌 그냥 해버리면은 과연 뭐가 있을까? 하지만 저주, 사실 저주는 되풀이만 될 뿐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 뭐 눌러야 되는 거죠? 요즘들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 이게 좀 좋아 보인다. 어? 공포에 직면하여 미래를 창조하라. 형제 로버트미를 설립한 자. 이곳에선 A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든 문구죠.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드나요? 공포에 직면, 미래를 창조, 공포에 직면이지. 우리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환상체라는 존재를 발견한 인류였어요. 아, 물론 완전한 인류에게 속하지 못한 저는 제외하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미지의 땅을 발견한 개척자와도 같아요. 다만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들은 어디에서는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 본질, 그 괴이함을 발견한 건 우리였다고요. 그들을 최초로 마주본 것이죠. 공포를 직면한 거예요. 그들은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지난번에 약간의 혼선이셨죠. 보통은 관리자실 보안은 제가 담당하는데 제피라의 회의실은 제가 세밀하게 신경 쓰지 못했나봐요. G팀 직원 하나를 퇴사시켰다라고요. 사실 퇴사가 죽을사 아니야? 진퇴! 죽을사! 진퇴양난! 잘했어요. 좋은 드립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는 알고 있죠? 뭐랬던 표정이네요. 가끔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개선될 때가 종종 있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신에게만큼은 당연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회사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잘 짜여진 연극을 보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배우들의 시너지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 어중간한 어떤 배우가 자신이 원하는 역할이 아니라면서 무대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정해져 있는 타이밍에 정해져 있는 역할을 마치는 퇴장을 해야겠지만 그걸 마치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간다는 그걸로서 그 역할군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퇴사라고 부른답니다. 관리자님, 관리자님, 제가 부탁한 일에 성공하셨군요. 저는 관리자님이 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응원했는지 모르시죠? 저희 하루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있었던 G팀 합동 혼영을 무사히 마쳤어요. 한 명이 이틀 전에 부정도 나오지 않았죠. 모두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관리자님, 당신은 헌사진보다 더 으쓱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치? 그것은 홀딱 벗은 내 몸. 으으으으, 돼지 새끼 진짜. 가끔씩 복도에서 격리되지 못한 채로 떠돌아다니는 어떤 것일 때 나타나요. 헉, 존나 무섭겠다. 평소에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헌사체에 대해 비해 데이터가 부족해서 항상 긴장해야 돼요. 아무리 제 쪽으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요. 저는 가끔 그것들을 마주칠 때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다른 느낌들이 들어요.
이상하죠? 울렁거리는 기분과 걷잡을 수 없는 어딘가가 두근거리고 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융털이야. 조금씩, 아직 조금씩.